저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홈런볼 구워 먹는 레시피를 봐서 한번 해보려고요. 잘 들려나 몰라, 근데. 이거 했다가 태워 먹은 사람도 있다는데. 홈런볼 깔아주고. 초점 맞죠? 아, 뜨거.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다시 재택 끝나서 출근하려고 준비 다 했어요. 오늘 약간 아침에 좀 썰렁한가 싶어서 스카프를 안에 해줬고, 얇은 니트랑 밑에는 그냥 갈색 슬랙스 입었어요. 이제 위에 자켓 입고 나가볼게요. 일어나자마자 너무 배고파가지고 얼른 토스트 만들었어요. 빨리 먹고 나갈 준비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이고 지금 제가 늦어가지고 얼른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니트복 폴라 니트 입고 트렌치 얼른 입고 나가볼게요.
귀엽네. 이 색깔 너무 예쁘다. 가디건에다가 위에 스카프 해주고, 밑에는 너무 자주 입는 아모멘토 까만 바지를 입어줬어. 거의 뭐 교복 수준인데. 오늘 오랜만에 필라테스도 갈 거고, 일단은 회사를 출근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따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때 버블리가 자기 샀던 많이 샀다고 그 중에 몇 개를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뭘 먹어볼까 고민하다가 마일드 커피 맛이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회사에 운동하기 전에 하나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오늘도 유노유노 같이 살았네. 얼른 집에 가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봐야겠어요. 힘들어. 학교 왔어요. 꽃이 목련을 많이 지고 이런 아이들은 아직 피어있어요. 버블리가 아직 안 와서 기다립니다. 나도 오기 전에 좀 찍었어. 버블리와 함께하는 캠퍼스 팀.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니면서 때려왔다가 학교 구경을 좀 하고 있어요. 역시 제일 예쁘다. 아, 예쁘다. 역시 자몽련이 예뻐. 버블리님. 편집하고 드디어 사 왔어요. 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몇 년 만에 몇 년만 진짜. 먹어볼까요?